어떡하지? 령아, 혹시 결과 나왔어? 오빠, 왜? 우리 어떡해? 두 줄이야? 어? 두 줄?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몰라. 나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너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나 혼자 알아서 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나 임신했다니까, 오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영아, 나 아직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아직 100만 유튜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제 32만이야. 지금 오빠 유튜브가 중요해? 너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다. 무슨 소리야 지금? 쓰레기라니. 우리 애가 듣겠다. 미친놈인가 봐. 령아! 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연기가 상당해. 아, 우리 그뭐그 여우 주연상, 남우 주연상이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오빠 이미 배우잖아. 왜? 정해. 아이, 왜 그래. 암튼, 아닙니다. 임신 아니고요. 상황극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연기를 해본 거는 정말 이런 상황이 이뤄지면, 정말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한번 그런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오빠는 그럼 진짜 어떡할 거야? 가끔 그런 상상을 하긴 해. 아, 진짜? 우리 아이는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긴 하거든. 너와의 아이, 생각만 해도 벅찰 것 같지 않아? 진짜 근데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벅차고 약간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근데 그건 이제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이고, 갑자기 이렇게 애가 생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많이 달라지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나는. 내가 만약에 원하던 상황에서 아기가 생기면은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축복받을 맞지, 일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나를 찾아온다고 하면은 진짜 마냥 축복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피임을 해야 합니다. 맞죠? 피임을 피하면 안 돼요. 피임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임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피임의 방법 중 하나인 피임약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 진짜요? 에이. 오. 물론 광고 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온 것도 있지만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오, 좋다, 좋다. 제가 피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먹는 피임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전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뭐좀 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사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 맞아요. 반면 사후 피임약은요, 응급 피임약이라도 불리고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두 피임약의 차이점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전 알고 있었죠. 이거 모르는 분도 많을 거야? 그래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왔네요. 그럼.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또 물어보세요. 오빠, 나 그럼 궁금한 거 있어. 그럼 만약에 사전 피임약을 먹으면은 그게 피임 효과가 얼마 정도가 돼? 이것도 딱 공부해온 내용만 이렇게 또 사전 피임약은 복용 방법만 잘 지키면은 피임 성공률이 92%에서 99.7%. 오? 진짜? 이게 엄청 높은 피임 성공률이야. 진짜 높은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또 피임의 방법 중 하나가 콘돔이 있는데, 그치.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5%에서 98%이기 때문에 콘돔보다 사전 피임약이 피임 성공률이 더 높은 편이지. 오, 그렇네. 그래서 내가 피임약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볼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네. 그럼. 장난 아니다. 그럼.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퀴즈 이제 내주시죠. 네네. OX 퀴즈입니다. 네네.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배설물로 피임을 했다? 에? 무슨 소리야? X. X? 땡! 에? 틀렸어. 맞아야 돼.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 돼. 이슬박치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코끼리나 악어의 배설물로 피임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 피임하려다가 빨리 사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죽지 않았을까? 다음. 콘돔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은 콘돔이다.
엑스. 맞아, 콘돔이야. 콘돔이라고? 어. 이름이 콘돔이야? 맞아 맞아. 17세기 영국의 콘돔이라는 의사가 만들어서 그 이름을 땄대. 어 진짜? 우와 나 그 처음 알았어. 자 다음, 사전 피임약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 X. X? 어 태아에 영향을 안 준대. 아 진짜? 사전 피임약은. 다음, 사전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피임약을 끊어도 임신이 힘들어진다. 나 이게 들어본 것 같아. 오. 이것도 X. 이것도 X야? 어. 이 마지막 두 문제가 이제 사전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 오, 근데 나도 다 들어봤어.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잘못된 정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이제 본론이라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피임약을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짜잔! 짜잔! 바로 지씨 녹십자에서 나온 디어미순입니다. 맞습니다. 오, 잠깐만요. 예. 아, 예, 그, DP 하시려고. 아, DP, 예, DP 중요하죠, DP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아, 네네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예. 예, 이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예. 너무 집착하나요? 아, 예, 좀 예. 집착하시네요. 아, 집착하네요. 예. 자, 이제 소개해 보시죠. 예, DP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GC 녹십자의 디어미순인데요. 이 디어미순이 사전 피임약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공부한 내용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국내 최저 함량이라 가지고 구역, 구토, 복부 불쾌감 등 부작용을 낮췄다고 하네요. 이야, 훌륭하네요. 응. 근데 이름부터 정말 순할 것 같아요. 디어미순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국내 최저 함량이면은 처음 복용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국내 최저 함량이지만은 또 피임 효과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 그게 또 관계가 없구나. 네. 아,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복용을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디어미순은 24정의 노란색과 4정의 흰색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리 첫날부터는 노란색 알약을 24일 동안 복용하고 흰색 알약을 4일 동안 복용한 후 다시 새로운 포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근데 왜 4개가 색깔이 다르죠? 아, 이게 원래 이 디어미순 전에 디엄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21일 동안 복용을 하고 7일간은 쉬었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요즘은 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주 까먹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먹어야 되는 날과 안 먹어야 되는 날을 구분 짓는 것조차도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그쵸, 저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날짜를 세다가 까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디어미순은 아무 효과가 없는 흰색 알약을 4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고 그냥 쫙 먹으면 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똑똑하다.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 그게. 해냈다. 디어미순 해냈다. 해냈다는 반말인가? 아, 해내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편리하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콘돔은 콘돔이라는 의사가 발명했잖아. 디어미순은 또 미순 씨라고 또 의사분이 만드셨나?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훌륭합니다, 미순 씨. 에? 너무 개소리. 괜찮아요. 재밌었어. 그리고 피임약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좋은데 이 피임약은 어떤 제품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까먹지 않게 매일매일 꼬박 챙겨드리겠습니다. 달달해. 초콜릿 같잖아. 어?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 아닙니까? 어, 그쵸 그쵸. 또 커플들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기념일 때 또 핫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핫해 핫해. 뜨겁게 사랑을 나눌 그런 시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오빠는 항상 뜨거운 거 아니었어? 아, 맞지 맞지. 나는 항상 너한테 뜨겁지. 지금도 지금 뜨거워. 지금 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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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뜨거운지 보여줘 지금? 어? 혼내줘? 아 뭐 지금 그렇게 또 쓸데없이 이렇게 떠들지 마시고 카메라 끝나면 좀 보여주세요 좀. 아, 왜 그래? 나 카메라 끝나면 보여주잖아 항상.
무튼 곧 발렌타인데이도 오는데 직후 응급 피임약 처방이 집중되는 시기다 보니까 잘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진짜 정말 이렇게 커플들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이렇게 피임에 관해서 좀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면은 더욱더 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임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피임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참, 그리고 또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꼭 구매 전에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하셔가지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저 함량 피임약 디어미수는 diomi.co.kr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저희 한스 령령이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아, 한번 뜨거워져볼까? 카메라 끄고 한번 뜨거워져볼게. 말만 저래, 말만. 아.